다음은 우아한 뿔을 가진 사슴계의 황제라고 할수 있는 엘크를 야크를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이동하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슴계의 황제라는 글의 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뿔이 있는 이유는 공격을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암컷에게 뽐내기 위해서, 뿔로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엘크가 가끔 울 때가 있는데요. 그 흔히 말하는 동물들의 번식인데 울음으로써 암컷을 유혹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여기는 내 구역이야, 침범하지 마 라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강소라와 함께하는 신비한 동물 사전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계속 따라와 주실 거죠? 다음에 봐요, 우리 꼬마 친구들. 안녕. 야크가 아니라 엘크가 맞았네요.